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.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.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.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. 놀러오세요. 콩나물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5월달에는 어버이날이 있잖아요. 이거 보고 어머님, 아버님 한번 꼭 맛있게 만들어 드리세요. 콩나물을 다듬어 보겠습니다. 콩나물은 통통한 걸로 구입해 주세요. 머리와 뿌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그리고 콩나물 머리를 따는 거는요, 비린내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예요. 콩나물이 다 다듬어졌습니다. 씻어 보겠습니다.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을 찜기에 넣고 쪄보겠습니다. 다듬기 전에는 엄청난 것 같은데 다듬은 후에는 얼마 안 되죠? 콩나물 이렇게 머리 떼고 나면 그래요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불을 켜보겠습니다. 콩나물이 삼기는 동안 고기를 양념해 보겠습니다. 고기를 불고기 양념할 거예요. 한 5cm 정도 되게 약간 굵은 채를 쓰시면 돼요. 이 정도로 고기에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불고기 양념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. 진간장, 다진파, 마늘, 후추 약간, 참기름 한 숟가락. 이렇게 해서 고기에 양념을 재워두세요. 표고버섯을 썰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밑둥은 제거하시고 편을 한번 떠주세요. 그리고 채를 써시면 돼요. 당근을 채쳐 보겠습니다. 야채는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파프리카도 저는 넣는데요. 만약에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냥 저는 냉장고에 보니까 파프리카 있어서 조금 넣는 거예요. 굳이 이 콩나물 잡채 하실 때는 안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. 부추를 썰어 보겠습니다. 혹시 부추가 없으시면 시금치를 넣으셔도 돼요. 부추도 다른 야채와 길이를 비슷하게 자르시면 돼요. 고추를 썰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매운 청양고추인데요. 만약에 아기들이 먹는다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야채를 준비해 주세요. 콩나물 냄새가 막 올라오죠? 냄새가 올라오면 콩나물이 다 익은 거예요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잘 쪄졌죠? 이대로 두지 마시고 불을 끈 다음에 채반에 콩나물 한 소금 살짝 식혀주세요. 한김을 내보내겠습니다. 팬에 채쳐놓은 당근을 살짝만 볶아줄 거예요. 열로 살짝 볶는 거거든요. 살짝 익었겠죠? 여기에 양념한 고기를 볶아주겠습니다. 고기가 살짝 익을라 그럴 때 썰어놓은 표고버섯을 같이 넣으세요. 이때 간을 꼭 보셔야 돼요.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간이 달짝지근하고 참 맛있어요. 다 볶았습니다. 여기에 그냥 부추를, 불을 끄고 올려주세요. 그리고 고추도 올려주고 파프리카도 올려주고. 그래서 한번 살짝
자기 김에 익혀주세요. 한김 식힌 콩나물을 이렇게 그릇에다 넣고 참기름 한 스푼, 소금 한 꼬집 해서 살살 묻혀주세요. 먼저 한번. 그런 다음에 양념한 야채를 고기하고 넣고 같이 묻혀주시면 돼요. 통깨,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삭아삭하죠? 엄청 신선하고 맛있어요. 맞아요. 개운해요. 만약에 싱거우면 이때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나는 단 게 조금 좋아하면 설탕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. 콩나물 잡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. 콩나물 2,000원치 샀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잡채가 완성되었어요.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